우리 네 번째 코너예요. 마지막 코너가 되죠. 최저 등급 정리. 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아, 수능 한계 영역 3인 학교들이랑 마지막 남았죠. 최저 없는 학교들이요. 우리 봅시다. 수능 한계 영역 3인 학교들은 처음이에요. 요번에 2021년도, 그러니까 2022학년도에 처음으로 이 학교가 유입이 됐어요, 논술로. 그래서 나온 최저 등급을 안내하는 최저 등급이 이건데, 여러분 가천대, 고려대, 세종, 하나 수원대가 뒤에 나오는데 걔네가 최저가 없거든요. 가천대랑 고려대, 세종이 얘네가 그러니까 적성 평가, 적성 고사로 여러분한테 잘 알려져 있는 학교인데, 그세 학교가 적성 고사가 폐지가 되면서 논술로 유입된 새로운 세 학교 중에 두개 학교가 수능 영역, 그쵸? 한개 영역 3인 학교들로 이렇게 진입을 했어요. 국어, 수학, 영어, 사탐, 글자가 빼먹었네요. 선생님, 한 과목이고, 그쵸? 아, 맞구나. 과목 중한 개가, 그쵸? 3등급 이내면 되고요. 고려대 세종도, 여러분, 고려대 세종은, 우리, 선생님 어렸을 때 이게 조치원이라고 조치원 캠퍼스 이랬어요. 이게 충청남도 있어요. 지금 아마 세종시 거기 같아요. 그쵸? 거기에 있는 학교예요. 충청남도에. 자, 보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탐 중한 과목. 그쵸? 3등급 똑같아요. 근데 요것도 하나 차이를 여러분 요거 잘 봐둬야겠죠? 근데 그한 과목이 영어일 경우에는 뭐래요? 2등급이래요. 그러니까 하나일 경우는 2등급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둘 다, 하나만 3 맞으면 돼.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갖고 들어갈 때 고려대 세종 캠퍼스는 2등급이어야 된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해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적성고사를 오랫동안 봐왔던 학교라 갑자기 논술을, 긴 논술을 쓰게 하고 그러진 않고 아주 약술형의, 그리고 수리문항 한 6개, 수1, 수2에서 이렇게, 수2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니까, 자, 우리 논술 유형, 그 다음에 학교별 특징, 그거랑 대비는 여러분이 질문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도 선생님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것도 올려볼게요. 잠시 기다리고요. 자, 아, 최저 없는 학교들. 여러분 볼까요? 최저 없는 학교들. 자, 한번 싹 모아볼게요. 지금 우리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가 3인 거랑, 그 다음에 최저 없는 학교들인데 쫙 모아봤어요. 아, 일단 연세대. 이게 연세대가 최저가 없은 첫 해, 두 번째 해는 사람들이 뭐요? 묻지마 지원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연세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이 서는 거죠. 자, 최저가 없어도 연세대는 자기가 갖고 있는 수능 점수가 영어가 완벽한 1등급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영어 제시문은 단순히 영어를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어를 자기가 국문으로 번역했을 때 좋은 개념어, 개념화도 되고, 그거를 또 축으로 해서 다른 제시문과 여건에는, 그쵸,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 활용이 굉장히 높이 요구가 돼요. 그래서 영어 1등급이 완벽하게 뜨고, 수학 1등급 또는 내공 있는 2등급, 선생님 내공 있는 2등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기 실력을 타진할 때도 사실 요 어휘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내공이 있다는 거는 자기가 어떤 문제가 나와도 2등급이 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때 문제가 어려웠으면은 뭐쭉 내려가고, 좀 쉬우면은 쭉 올라오고, 어쩔 때는 괜찮고, 이런 2등급이 아니라 안정적 2등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연세대는 영어 1등급과 수학 1등급 또는 내공 있는 2등급 이상이 돼야지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미적분, 뭐 황통, 그다음에 지수, 로그, 함수, 기타 등등 수학, 진짜 그 자체가 수학인 느낌인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됐죠? 그래서 최저가 없다고 해도 무늬만 최저가 없지, 사실 그 안에 가져와야 되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거는 여러분들이 의식을 해주길 바래요. 자, 한양대랑 외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나머지는 전부 논술을 하면 될 거예요. 물론 한양대 상경 계열은 수리가 있어서 이런 얘기 이제 좀 다른 두 개로 나누지만, 요거는 쌤이 수리는 따로 학교를 모아서, 여러분 지금 질문 들어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리는, 수리 보는 학교의 특징과 요거는 쌤이 따로 다음 FAQ 때 그때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최저 없는 학교에 한양대, 얘는 인문계열은 정말 1200자 논술 딱 하나로 승부 보는 학교고, 아까 얘기한 외대 글로벌 캠퍼스가 있고요. 자, 요렇게 섹션으로 또 여기를 나눠본 거예요. 자, 여기 학교들은 지금 최저가 다 없어요. 그러면 경기대는 말 그대로 여기가 수원이에요. 원래 본교가 수원인데, 경기대가, 그쵸, 서대문역에 또 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가 뭐냐면 경기대가 갖고 있는 좀 특화된 과들이 뭐 있죠? 관광 계열이요. 관광 경영, 관광 조리, 뭐 외식 경영 이런 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과는 전부 모아서 서울에 있어요. 캠퍼스에서 그쪽을 지원한 친구들은 서울에서 학교를 다녀요. 그 인턴도 뭐 서울에 있는 호텔 가고 뭐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는 하는데, 자, 카톨릭대 가톨릭대라고 읽던데. 자, 선생님 그냥 옛날 말로 할게요. 카톨릭대는 이거 어떤 친구가 저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그 카톨릭 성모병원 아니에요. 거기도 학교가 있지만 그건 의대예요. 의대고 여러분들이 인문에서 카톨릭대를 가려면 사실 부천에 있는 성심교정이라고 하죠.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학교가 카톨릭대 여기를 말하고요. 광운대도 물어보는데 선생님 이거는 노원구? 공룡? 어디 그쪽에 있고요. 단대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죽전이죠. 분당 가는 데 있고요. 인하대는 인천이고, 아주대도 수원이고, 한양대 에리카는 안산이라고 하네요. 안산이고, 우리 수원대는 아까 말한 적성고사로 잘 알려진 대학이죠. 적성고사로 잘 알려진 대학인데, 고대 세종이랑 아까 말한 가천대는 하나 영역 3이 떠야 되는 거고, 근데 나머지 하나 수원대는 최저를 설정하지 않았네요. 그래서 적성형 학교였던 학교답게 아직 문제가 공개가 안 됐지만 나온 얘기로는 9개는 인문, 6개는 수학, 그러니까 수학원 수투에서 수학 문제처럼 나온다고 해요. 자, 요 그게 이제 적성의 태생을 품고 나온 논술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요렇게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최저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최저를 최대한 맞출 수 있을 거를 상정하면서, 또 아니면 내공 있는 점수가 아니면 진짜 현실적으로 자기를 냉정하게 파악하면서 공부를 이렇게 해가겠죠, 그렇죠? 근데 인생이 폭망할 때 대비해서 이거 쫙 어떻게 돼? 뭐 이렇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땐 대비해서 우리가 여기는 제외하고 여기 있는 학교들 중에 최저로 또 조합을 해서 원서를 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선생님 저는 논술은 수능 안 하고 최저 없는 데만 모아서 볼래요. 이런 친구도 간혹 있는데 우리 그거는 상담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거는 조금 상담을 통해서 다른 방법하고 같이 조합을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씩 하고, 물론 그 상황이 돼서 하는 친구들도 많기는 하지만, 그렇죠?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니까. 자, 선생님 우리 여기까지 네 번째. 그쵸. 최저 등급 정리 섹션까지 끝냈네요. 지금 쌤 얘기한 거 정리됐을까요? 3합 6, 3합 7, 2합 4, 2합 5 그룹, 2합 6, 2합 7 그룹, 그 다음에 한계 영역 3과 최저 없는 그룹.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 4개 그룹이 돼 있고, 이 가운데서 자기가, 그쵸, 이렇게 조합을 할 건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내가 로드맵을 짜고 싶어 라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수능도, 그쵸, 꾸려가는 거죠. 막연한 게 아니라 논술은 논술대로 여러분 공부를 하세요. 알겠죠? 지금은 학교별 안 해도 학교별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기나 이런 걸 탄탄히 꾸려가면서 다 실전과 기본 다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이렇게 공부를 하기를 바라고요. 오늘 쌤이 FAQ 준비한 거는 모의고사 지금 두번 보고 나서, 아, 선생님 저 최저가 뭐 이랬어요 이랬어요 지금 그런 얘기 많아서 쌤이 조금 일찍 정리를 해봤어요. 여러분 도움 됐기를 바라고, 여러분 많이 지치고 속상한 친구도 많을 거예요. 우리 아까 쌤이 처음에 그랬듯이 우리 같이 힘내기로 해요. 쌤도 많이 응원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FAQ 마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쌤이 또 친절하게 답변 가지고 올게요. 자, 수고 많았어요. 다음에 봅시다. 로고스 연구대 팀장 유정은이었습니다.